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범용입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2년 만에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자,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지희, 백다현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 뭐 이름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최지희 선수는 어머니가 레전드 임숙자 선수입니다. 레전드의 2세로 이렇게 또 테니스를 하면 부담감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더 잘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더 뛰어넘겠다. 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대회도 준비를 많이 하셨죠? 이번 대회는 이제 복식에 출전 예정이고요. 네. 파트너가? 파트너는 이제 한나래 선수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다현 선수. 아, 대한민국 주니어를 평정한 그녀.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회가 실업되고 첫 대회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되게 많이 설레고 또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언니가 많이 좀 도와주나요? 네, 좋은 말 너무 많이 하고.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뭐 있을까요? 네? 기억을 잘 못해요. 많이 얘기해줬는데 기억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 또 대회를 앞두고 또 긴장도 좀 풀 겸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또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환경 퀴즈를 낼 거예요. 정답을 아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페트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은행 환경기부금 3만 원입니다. 자, 최지희, 백다현의 대단한 도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아셔야 되고 정확하게 그 정답 페트병을 맞추셔야 되고. 저 정도는 그냥 맞추잖아요. 뭐 눈 감고도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맞춰보겠다. 1번 한번 맞춰. 1번 맞춰보겠다. 또 이분들도 실전에 강하시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2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2번. 네. 오. 저희가 가볍게 한번 몸을 풀어봤는데 누가 먼저 도전하시겠습니까? 언니니까 제가 언니니까. 먼저.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1번 탄소 제로, 2번 탄소 중립, 3번 탄소 정리. 일단 몇 번 같은지. 어떤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1번 아닌 것 같아요. 중립 도전해보세요. 탄소 중립. 예. 일단은 2번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네. 두 번인. 와우! 자, 아니야. 좋아할 게 아니야.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탄소 중립! 정답입니다! 와우! 오, 잘 찍는데? 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 1번 달걀 껍데기, 2번 칫솔, 3번 사과 껍질. 뭐 답을 아시겠어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3번. 일단 해보세요. 3번이라고 이렇게? 문제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와우! 뭐야? 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은 3번 사과 껍질. 정답입니다. 와! 나는 사과 껍질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해서 두 선수 모두 환경 퀴즈를 아주 성공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하나은행 환경기부금 1,000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 것이냐. 피튀기는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마지막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테니스 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페트병을 더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 이름으로 환경 기부금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는지도 또 중요하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먼저 하나 가위바위보. 자, 선택할 수 있어요. 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우리 백다현 선수가 먼저 하겠다. 세 번의 기회예요. 자, 백다현 1차 시도 준비되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와, 아깝다. 1차 시도 끝. 자, 최지 1차 시도
빵개입니다. 백다면 빵개. 빵! 잠깐만, 이게 어려워? 아, 이게 어렵다고? 잠깐만, 이게 어려워? 아우, 진짜! 아, 이게 어렵다고? 아우, 진짜! 이게 어려워? 아우! 아, 빵! 자, 백다연 2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는 빵이었고요. 아! 최지희. 야! 아, 쉽다! 자, 3차 시도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빵! 자, 최지희 선수의 마지막! 빵! 자, 이거는 왜,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긴급 제한.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 좀 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라도 맞추면 그 사람 이름으로. 동시에 맞췄다. 그러면 더 많이 맞춘 사람 이름으로. 누구라도 맞추면 끝납니다. 아. 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바로 맞출게. 네. 자, 감이 왔다고. 바로 맞추겠다고. 와! 이야! 아! 이야! 야! 와! 와! 스트라이크! 우와! 아, 속이 다 시원하네. 하지만 최지희도 승부사입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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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는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쓰러뜨렸습니다. 와! 자, 우리 두 선수와 특별한 시간 배트병 10대 5의 대결이었습니다. 백다연 선수 이름으로 기부가 됩니다. 한번 해주시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예. 테니스 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번에 하기도 힘들고 뭐 하나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굉장히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까웠습니다. 주지 선수. 너무 아쉽네요. 네. 동생한테 양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는 좋은 치시니까. 네. 네. 우리 백다연 한 다음에 가로 한 다음에 최지희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두 선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폐 테니스 용품으로 머플러를 만들었더라고요. 두 선수에게 머플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ESG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선수와 함께한 특별한 시간. 정말 대회 준비를 하는데도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보시는 시점 대회가 한창이거든요. 우리 최지희 선수가 특별히 할 말이 있다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친환경 활동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두 선수의 특별한 도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만세! 대한민국 테니스 만세! 하나은행 만세!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this tournament because they were in the tournament last year. So I think it's a big success that we have this tournament, we have opportunity to play in Seoul. And I want to thank all the sponsors and everyone who helped to make this tournament possible. I really enjoy it, thank you. The tournament is so nice and everyone takes good care of us. And everything is just so good, and I really hope I can come back next year.